자, 계속해서 5과 본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 소제목 두 번째였습니다. 예, 딤섬 얘기했고요. 홍콩의 만두처럼 생긴 음식이었습니다. 다음, 폰듀. 두 번째 소제목. 자, 첫 번째 과정. 읽고 끊어읽기 하면서 내용 파악하고 어디에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 예상하기. 9번 문장. Okay. In Switzerland, people could not get fresh food during the winter. 스위스에서는 사람들이 구할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신선한 음식을 겨울 동안에는. 그래서 they stored, 저장했네요, 그들이. Bread and cheese. 빵과 치즈를. But the bread and cheese became too hard. 그러나 빵과 치즈가 너무 딱딱해졌다. 오케이. 내용 파악하고 있고, 어디에 형광펜 칠할 것 같은지 쭉 생각하고 있죠. 오케이. 11번 문장. So, the Swiss began to soften the old bread with warm cheese. 그래서 스위스인들이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습니까? 오케이. 부드럽게 만드네요.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오래된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뭘 가지고서? 따뜻한 치즈를 가지고서. 오케이, 대충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 최소한 세 군데는 형광펜 칠할 것 같죠? 뭐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뭐몇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최소한 세 군데는 칠해야 되겠죠, 형광펜. 그다음에 여기는 한 군데, 두 군데, 뭐세 군데 정도?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보이네요. 12호 문장으로 이어가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so 여기 11번 문장 내용 파악됐죠? 그러니까 12번 문장 나오네요. Enjoy fondue like this. 자, 여기 보니까 이 글이 9번부터 12번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 보니까 12번부터 16번까지가 이렇게 한 덩어리 총두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폰듀라는 글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잘랐는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 12번 이어가 가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장에서 in Switzerland네요. in Switzerland 뭐 이런 것도 전치사 빈칸돼 있을 때뭐 채워놓는지 챙기셔야 되겠고요. 뭐 could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죠. could not get fresh food during the winter. 이런 것들 얘기하겠네요. 그쵸? 예상했던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 자리에는 왜 can이 오면 안 되는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can이 오면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during에 대해서 뭐, 여기 여러 가지 얘기했죠. 요거 보면 생각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문장에서 형광펜칠한 거는 day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store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 좀할거 있죠. bread and cheese. 자, 그 but이 나왔다는 거. The bread and cheese became too hard. 요게 뭐 얘기할 게한 두세 가지 정도 있어요. became too hard에. 그쵸? 그 다음에 11번 문장에서는 so에 대한 얘기 꼭 해야 되겠고요. The Swiss began에 대한 얘기, to soften the old bread with warm cheese. 이런 것들 꼭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설명하기. 자, 여기 스위스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야 되니까, 명사 앞에 전치사, 앞접이시를 붙여야지, what, 무엇 스위스였는데, 어디 스위스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made in Korea, made in China 할 때, 어떤 나라에서 할 때, 전치사 in을 쓴다는 거, 그래서 빈칸되어 있어도 채워놓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절대로 뭐가 오면 안 되겠다. 스위스가 오면 안 되겠죠. In Korea 해야 되듯이 나라 이름이 와야 되겠죠. 어느 나라에서란 얘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코리언과 같은 거죠. In Korean 하면 한국어로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의미가 되는 게 아니죠. In Korea 한국에서 하듯이 In Switzerland. 그래서 이 자리에 스위스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겠고요. 스펠링도 챙겨주세요. 스위트
스위츠랜드처럼 보입니다. T가 있고 저랜드가 있죠. 스위츠랜드. 오케이. 그 다음에 피법 굳나게 사람들이 구할 수 없었다. 신선한 음식을 겨울 동안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 캔이 오면 안 되는 이유는 이건 지금 폰듀가 만들어지기 전 옛날 얘기하는 거고 9번부터 11번 문장까지가 폰듀가 만들어진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언제 있었던 얘기입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people cannot get fresh food 하면 이게 시제가 현재로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 스위스에서는 현재도 겨울 동안 신선한 음식을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옛날 얘기하는 거니까 요걸로 바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바꿔 쓸수 있는 게 과거에 뭐뭐 할수 없었다죠. 그러니까 were not able to get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이 부분 could not get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ere not able to get people were not able to get fresh food. 과거에 뭐뭐 할수 없었다니까 be able to에서 be 동사를 과거형 쓰면 되겠죠. 뭐 were not은 뭐 당연히 weren't 이렇게 줄여 쓸수 있고요. people weren't able to get People could not get 같은 표현이라는 거꼭 챙겨 두시고요. 뭐 신선한 음식이라는 거 food 셀수 없으니까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도 없고 복수형으로도 쓰지 않고 있고요. 뭐그 정도는 알 거고요. 그 다음에 during the winter는 뜻이 겨울 동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총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할 때는 for 3 days와 같이 이렇게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for를 써야 된다 그랬고요. 지금은 the winter, 겨울 동안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러면 during 뒤에 the winter와 같이 이걸 뭐라 그랬다? during 어떤 것이라 그랬죠. during 어떤 것.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during을 써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 할 때는 뭐였습니까? While you sleep이었죠. 주어 동사가 있는 누가 다 동안 누가 다를 다 떼버리고 동안 하고 싶을 땐 접속사 while을 써야 된다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은 겨울 동안이니까 뭐에 해당되고 어떤 곳 동안이니까 during이고요. 이 자리에 for라든지 while 같은 게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석달 동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for 3 months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이라는 거 챙겨 두시고요. 9번 문장 내용 정리하면 어느 나라에서니까 전치사 in을 썼다. in Korea, in Switzerland. 그다음에 여기는 국가 명사가 와야지 국가 형용사가 와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과거에 신선한 음식을 구하지 못했던 거지 현재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an 안 되고 그러니까 were not able to get으로 바꿔 쓸수 있다. 어떤 것 동안 during이라는 거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they stored 그들이 저장했습니다. 뭐쭉 나와 내용 파악 아까 했고요. 그래서 they는 그들인데요. 뭘 잡아왔다? people을 잡아왔고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데이를 영어로 뭐 대신 왔냐 하고 싶으면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데이는 people in Switzerland 대신 왔죠. 그래서 people in Switzerland 스위스에 사는 사람들이 저장했다란 뜻으로 데이가 왔으니까 people in Switzerland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을 데이로 처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store. 자, store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store가 동사로서는 저장하다고 그 다음에 명사로서는 뭐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상점, 가게란 뜻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여기서는 저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그래서 같은 말 저장해두다 라는 뜻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건 they stored 해도 되고 they saved를 써도 되겠습니다. 자, save 같은 경우에도 얘가 저장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절약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save money 저 돈을 뭐 절약하다 뭐 저장 저금하다 라는 뜻도 있고 save money 하면 돈을 저금하다 돈을 절약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목숨을 구해주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Save me, 저좀 살려주세요.
목숨을 구하다 이런 뜻도 있고, 여기서 이 뜻으로 통하니까 saved 해도 되겠고, 그다음에 빵과 치즈를 내용 파악해주세요. 빵과 치즈를 저장해도 씁니다. 뭐셀수 없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의 특징이 보이고요.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end가 오면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빵과 치즈를 저장해뒀어. 근데 어때? 뭐 좋은 상태입니까? 안 좋은 상태입니까? 좋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나라는 의미가 오는 게 좋으니까 end 같은 게 오면 이상하다는 건 눈치챌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빵과 치즈가 여기 더가 들어간 이유는 저장해둔, 그러니까 아무 빵이나 치즈가 딱딱해진 게 아니고요. 저장해둔 그 빵과 치즈란 뜻이니까 여긴 더가 꼭 있어야 되겠고요. 저장해둔 그 빵과 치즈가 너무 딱딱해졌다. 자, 여기 became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became은 become 속에 did가 들어간, 여기에 did 들어간 거 있죠? 저장해둔 것도 과거고, 또 딱딱해진 것도 과거니까 여기도 did 들어가 있는 거, 여기도 did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옛날 얘기니까 can의 과거형, 이런 것도 쭉 계속 과거 문장에 동사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인데 과거형 could 썼고, 하다시 중에 did 이렇게 들어서 다 과거 얘기하고 있다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become 같은 게 들어 있으면 마찬가지 store 같은 원형으로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다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너무 딱딱해졌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to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to는 저 I'm hungry. A하고 B가 대화하는데 A가 I'm hungry 그랬는데 B가 I'm hungry too라고 얘기했다면 그때의 to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또한 역시란 뜻도 있지만 지금은 어찌시 부사로 사용됐습니다. 어찌시로서의 뜻은 너무 라는 뜻입니다. 너무. 그리고 표정은 어떤 표정이다? 이런 표정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은 very하고 비슷해. 이 자리에 very를 써도 뭐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았어요. 뭐 느낌은 좀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the bread and cheese became very hard 하면 그 빵과 치즈가 매우 딱딱해졌다 이렇게 되는데 very는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라든지 나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very 대신에 똑같은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to를 쓰면 너무 딱딱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너무 딱딱해진 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very 대신에 to를 썼고요. 너무란 뜻으로 어찌시 부사라는 거 너무 딱딱해졌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할 거는 become a doctor 이런 표현은 뒤에 명사가 왔죠. 그러면 become 뒤에 어떤 명사가 오면 뭔가가 되다. 뭐 he became a doctor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지만 he became hungry. become 뒤에 무슨 시가 오면 become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렇게 어떤 느낌이다. 서서히 어떤 상태로 변해 간다. 시간과 어떤 정도 그러니까 점점 변해 간다. 어떤 상 여기 어떤 시 쓴다 했으니까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 간다. 서서히 변해 간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뭐 대신에 비동사 대신에 만약에 이 자리에 became 자리에 비동사가 오면 그냥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딱딱했다. 그냥 계속해서 딱딱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딱딱해져 간다라는 이런 변화하는 느낌을 주고 싶으니까 뭐 대신에 비동사 대신에 become이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점점 더 딱딱해져 갔다라고 변화되는 느낌을 위해서 they were too hard. 그것들은 너무 딱딱했었다가 아니고 were 비동사 대신에 became 써서 점점 더 딱딱해져 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10번 문장. They는 people in Switzerland, 스위스에 사는 사람들이 저장했었다. 뭐 여기 단어 store에 대해서 설명했고 save로 바꿨을 수 있고 저장해뒀지만 뭔가 여기에 보니까 저장했다라는 건 그냥 뭐 기분 좋은 느낌도 아니고 안 좋은 느낌도 아닌데 요 뒤에 but 뒤에 있는 건 너무 딱딱해진 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이런 느낌이죠. 아우 먹기 힘들어. 입 아파. 맛도 없어. 그러니까 but이 왔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very 대신에 어찌시 to 너무 딱딱한 이라는 오케이.
그래서 became에 대해서 became을 쓰는 것과 그냥 단순한 be 동사를 쓰는 것과의 어떤 느낌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점 변해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선생님이 became이 있을 때하고 be 동사가 있을 때하고의 느낌을 비교했고요. 얘는 그냥 이런 느낌이고 became을 쓰면 점점 변해가는 느낌인데 이처럼 점점 어떻게 되어 간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be 동사 대신 쓸수 있는 거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be 동사 대신 쓸수 있는 게 became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turned 시제 맞춰주기 위해서 과거형 turned to hard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grow의 과거형 grew too hard. 뭐 grow 하면 여러분들이 뭐 자라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grow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마찬가지 점점 변해간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get도 있죠. got too hard. get 뒤에 어떤 시가 와도 점점 어떤 식으로 변해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get 한번 나왔죠. get 뒤에 어떤 명사, 물건이 나오면 구하다라는 not이 있으니까 구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구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get이고요. 이 자리에 got이 오면 got too hard 하면 점점 딱딱해져 갔다라는 뜻으로 become, turn, grow, get 같은 경우에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떻게 변해갔다라는 얘기를 할때 쓰는 표현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be 동사 쓰는 게 있는데 느낌이 달라진다. 자, 그다음 so가 나왔습니다. so. so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 건 알죠. 뭐 매우 so hard. 뭐 매우 딱딱한 very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얘가 매우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래서라는 접속사의 역할도 하죠. 자, so의 특징은 so 앞에 원인이 오고요. 그 다음에 so 뒤에 뭐가 온다? so 뒤에 결과가 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빵과 치즈가 너무 딱딱해진 게 원인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었다. 빵과 치즈가 너무 딱딱해진 게 뭐다? 원인. 그래서 the Swiss began to soften the old bread with warm cheese가 결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빈칸 되어 있으면 주의해야 될게 because 같은 게 오면 절대로 안 돼요. because를 굳이 쓰고 싶으면 because가 들어갈 위치는 여기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문장을 그러면 because 쓰고 싶으면 여기서 문장을 끝내야 돼요. They stored bread and cheese. 마침표. But because the bread and cheese became too old. 쉼표. so를 없앴을 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를 없앴을 때의 변화. 10번, 11번 문장이 어떻게 연결된다? They stored bread and cheese. 마침표. But because the bread and cheese became too hard. 여기 because를 넣으면 빵과 치즈가 너무 딱딱해졌기 때문에가 되겠죠. 이 자리에 because 넣으면. 그리고 so는 없어져야 되고요. because 쓰면 so가 없어지고요. so를 쓰면 because가 없어져야 돼. 한 다음에 쉼표하고 because 여기다 because 넣고 쭉한 다음에 쉼표하고 이 문장을 여기 연결하고 so를 없앤 다음에 the Swiss began to soften 이렇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because 들어갔으니까 빵과 치즈가 너무 딱딱해졌기 때문에 스위스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뭐냐? because하고 so가 같은 얘기를 할때쓸 수는 있는데 because 쓸 자리는 because 뒤에 원인이 와야 되고 so는 so 뒤에 결과가 와야 된다. because 뒤엔 원인, so 뒤에는 결과. 그리고 because하고 so를 다 쓰면 틀린 문장이 된다. 접속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한 접속사는 뭔가 이거랑 이거랑 A랑 B랑 연결하려면 뭐 여기다 접착제를 바른다 그러면 접착제 한 군데만 발라야 되겠죠. 이게 접착제가 접속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한 번만 써야 되는 거지. because라는 접속사도 쓰고, 거기다 또 so라는 접속사도 쓰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할 건 뭐냐? the Swiss 하면 이게 이제 더 뒤에 스위스는 이거 형용사잖아. 형용사 명사가 아니고 이상하지 않나요? 더 뒤에는 원래 명사가 계속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더 뒤에 지금 희한하게 뭐가 온 거야? 국가 형용사형이 온 거야. 자, 지금 설명할 건 뭐냐? 더 뒤에 이상하게 원래 명사가 와야 된다고 배웠는데 더 뒤에 형용사가 오면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해볼까요? 아, 부유한 해볼까요? 부유한이란 형용사
리치죠. 그러면 더 리치는 이상한 표현이야. 원래 원칙대로 얘기하면 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얘 어떤 씨야? 부유한, 부자인.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뭐랑 똑같은 뜻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더 리치는 더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리치 피플 하고 같은 뜻으로 쓰기로 약속을 해버렸어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쓰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아더 뒤에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 피플이란 뜻으로 쓰기로 합시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더 스위스는 스위스 피플 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피플처럼 한국인들 할때 코리안 피플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코리안 국가 형용사형이고 그 뒤에 피플 왔으니까 어떤 사람들 한국의 사람들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똑같이 더 스위스 했으니까 더 스위스의 뜻은 스위스 피플 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뭐 스위스 피플이라고 해도 되고 피플 인 스위츠랜드라고 해도 어차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비슷한 뜻이 되는 거죠. 아 똑같진 않구나. 뭐 비슷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피플 더 스위스가 시작했다 했습니까? 마찬가지 디드 들어가 있는 과거 시작했다. 딱딱히 오래되고 딱딱해진 빵이겠죠. 오래되고 딱딱한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자, 소프트는 하면 부드럽게 하다라는 동사죠. 투를 붙였으면 동사 말고 딴 걸로 쓰겠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 알죠? 네 가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다안 쓰겠습니다. 이제 잘알 테니까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런 뜻 중에 뭐가 제일 잘 어울리냐? 스위스 사람들이 시작했다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무엇을 시작했는데라는 질문이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The Swiss began it. 그걸 시작했어요. 그거 뭐 오래된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시작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begin 같은 경우에는 누구처럼 like처럼 얘가 이것도 잘 먹고 저것도 잘 먹는 녀석이야. 골고루 잘 먹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자리에 부드럽게 만들다라는 소프트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 만드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 있죠. 이렇게 to를 붙여서 명사정법으로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소프트닝도 있죠. ing 붙이는 거. 근데 begin도 그렇고 like도 그렇고 애들이 성격이 좋아. 그렇죠. to 부정사도 와도 상관없고 동명사 ing가 와도 상관없대. 자, 그래서 여기서 챙겨야 될건 뭐냐? 소프트를 이 자리에 알맞은 형태로 쓴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을 때는 begin 되기 때문에 to soften도 맞고 softening도 맞아요. 근데 뭐 문법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만약에 wanted가 왔다 치자. 그럼 wanted가 오면 뭐밖에 안 된다? The Swiss wanted to soften밖에 안될 거고 만약에 여기에 enjoyed가 왔다 치자. 그러면 반대로 더 스위스 인조이드 소프트닝밖에 안 된다는 거 앞에서 설명한 적 있습니다. 뭐 비긴이나 라이크 같은 애들은 투두가 와도 되고 두잉이 와도 상관없어 하는 애들이니까 이건 두 가지 다 된다. 그다음에 윗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할지 알죠? 윗에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다 생각나야죠.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란 뜻 중에서 뭐뭐를 사용하여 따뜻한 치즈를 사용해서 뭐 하는 것을 시작했다. 오래된 빵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시작했다. 좋. 그러니까 이 자리에 챙겨야 될건 빈칸이라든지 이런 거 됐을 때 또는 엉뚱한 전치사가 있을 때 윗을 채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윗으로 고쳐 써야 된다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1번 문장 정리하면 그 빵과 치즈가 너무 딱딱해진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따뜻한 치즈를 가지고서 오래된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시작했다. 뭐 이런 것도 쭉 설명한 게 많았습니다. 11번 문장.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9번, 10번, 11번 이제 세 번째 과정 전체 내용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연속적으로 보지 않고도 해석을 보지 않고도 쭉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단계 세 번째 단계죠. 자, 소제목이 폰듀야, 폰듀. 아까 전에 딤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음식이었습니까? 그쵸? 또, 뭐, popular lunch in Hong Kong이었죠. 점심 식사로서 홍콩 사람들이 즐겨 먹는 딤섬이었고요. 이번엔 폰듀인데, 폰듀의 출처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다? 스위스에서 시작됐는데, 쭉 보니까 폰듀가 만들어진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사람들이 신선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 언제? 겨울 동안. 스위스는
그 산이 많은 나라죠. 뭐 알프스 산맥도 있고. 그러니까 겨울에 엄청 추우니까 뭔가 재배하거나 이러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겨울 동안엔 당연히 프레시 푸드를 could not get 구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저장해 두겠죠. 저장. 여름부터 시작해 봄, 여름, 가을에 이렇게 뭐 봄에 봄, 여름에 농사 짓고 가을에 수확한 것을 저장해 두겠죠. 그래서 저장해 두고 얘들이 뭐 서양 사람들이니까 주식이 빵이나 치즈 같은 거 이런 거겠죠. 빵, 치즈 이런 걸 저장해 뒀어. 그러나 빵이 빵과 치즈가 너무 딱딱해졌습니다. 됐습니까? 그 이게 이걸 넣었죠. 이거.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일이, 안 좋은 일, 음식이 맛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 따뜻한 치즈 같은 경우에는 뭐 양초 같은 걸로 이렇게 데우면 약간 액체처럼 되고 따뜻해지잖아. 그러면 이거 따뜻하고 약간 액체 같으니까 어디 잘 스며들겠네. 그럼 이걸 빵에다가 한번 따뜻하게 만들어, 치즈를 따뜻하게 만들어갖고 빵에다가 한번 발라 먹어볼까 한게 폰듀였단 말이죠. 오래된 빵이고, 뭐 여기 또 딱딱한 빵이겠죠. 오래되면 딱뭐 점점 변해 간다고 했으니까, 점점 딱딱해진다 했으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딱딱해졌겠죠. 오래된 빵을 따뜻한 치즈로 부드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폰듀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 하러 갑시다.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심화학습입니다. 알고 있을 거고요. 펀듀. Asterisk fondue. 자, 처음에 이제 무슨 얘기 한다라고 쭉 기억나야 된댔어요. 다음 문장. 어느 나라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뭐를 할수 없었다는 얘기 하는 거죠. 뭐할수 없었을 때, 무엇을 뭘할수 없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뭐, 언제, 언제,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요거 나오죠? 마음의 준비 됐죠? 그러면 공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되면 안 되는, 어쩔 수가 없네, 여기선. 네, 보겠습니다. 왜안 돼? 잠깐만요. 아, 이게 잡혀있구나. 네. 자,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자, 전치사 주의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형태, 국가 명사형이 와야지 국가 형용사형 오면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in Switzerland. 사람들이 무슨 시제 구할 수 없었는지 챙기라 했죠. People could not get. 바꿔 쓸수 있는 거 people were not able to get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fresh food. 그 다음에 when 또는 how long 어떤 겉동안이니까 챙기라 했죠. During the winter. In Switzerland, people could not get fresh food during the winter.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 내용을 머릿속에 해보면 누가다가 나오죠? 그들이 뭘 했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이 주로 먹는 그 음식 두 가지를. 그렇죠? 그런 다음에 뒤에 뭔가 표적이 안 좋은 게 나오니까 여기에 접속사 뭐가 나오죠? 여기 안 좋은 표적이라서 접속사 엔드냐 벗이냐 이런 얘기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그 빵과 치즈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데 표정이 이렇게 되는 거 하려고 V로 시작하는 거 대신에 T로 시작하는 거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에 준비됐죠? 오케이,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they stored, they saved. 자, 여기는 더 쓰면 안 돼. 처음 나왔으니까. 여긴 더 쓰면 안 되죠. Bread and cheese. 안 좋죠. 너무 딱딱해 진거 표정 안 좋아. 그래서 여기 but 나온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저장해 둔그 빵과 치즈니까 이번엔 더 써야 됐습니다. The bread and cheese. Bread and cheese가 그 다음에 서서히 변해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became got gluten. 표정 안 좋아. Too hard. 뭐 여기 hardly 같은 거 오면 당연히 틀렸는 거 그런 건뭐 굳이 선생님이 주의하라 얘기 안 해도 되겠죠. Too hardly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To become 뒤에 어떤 시 와야 된다 했습니다. 아참아그 얘기 안 했네. Hard에 다양한 뜻이 있었죠. Hard 여기서는 딱딱한이라는 형용사죠. 이것도 필기해 두세요. 하지만 얘가 difficult랑 같은 뜻이 되기도 하죠. Easy의 반대말이 되기도 하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드워커 하면 뭐였습니까? 하드워커 부지런한이었죠. 부지런한 일꾼, 부지런한. 여기까지 형용사로서의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사로서는 열심히란 뜻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어찌씨로서 열심히, 또 어찌씨로서 심하게란 뜻도 있었습니다. 심하게.
이것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딱딱해졌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은 너무 딱딱해진 게 원인이 되고, 그렇죠? 너무 딱딱해진 게 원인이 되고, 사람들이 뭔 행동을 하는데 그게 결과죠. 그래서 접속사 뭐로 시작한다고 했죠. 오케이. 그렇죠. 스위스 사람들을 어떻게 조금 설명 길게 해서 스위스 사람들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거 썼다 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시작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시작했다. 그렇죠. 오래된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만드는 것할때뭐 어떻게 할수 있다 이렇게 동사 앞에 뭐를 할 수도 있고 동사 뒤에 뭐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 친구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다 그랬어. 오케이. 그다음에 뭐를 사용해서 뭐 따뜻한 치즈를 사용하여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전치사 챙기라고 했죠. 머릿속에 다 떠올랐습니까? 예,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시작은 그래서 so였죠. so.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했다? 두 단어로 했죠. the Swiss 시제 과거니까 began. 그래서 얘는 Swiss people의 뜻이라 했고요. 또는 people in Switzerland began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성격이 좋으니까 부드럽게 하다, soften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하는 거두 가지 다 된다 했는데 여기는 to 부정사 썼어요. to soften the old bread. 뭐를 사용하여? with warm chee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고요. 그럼 심화 펼쳐주세요. 심화 학습. 경상북도 23분의 9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아이고야, 잠시만요. 1,627명. 시끄럽다, 이거나. 좀 이따가 또 올릴 것 같은데, 잠시만요. 됐다. 자, 폰듀 부분, 심화학습. 선생님이 빈칸이나 선택하라고 한건다 이유가 있겠죠. Where에 대한 대답을 시작합니다. 스위스에서이니까, in Switzerland, people could not get fresh한 신선한 음식이죠. 그 다음에 겉동안이니까, during the winter. 스위스에서 사람들이 과거에 were not able to get fresh food during the winter. 그래서 이제 bread and cheese를 stored 해두었죠. 과거 시제 did 넣으시고요. But 안 좋은 일 생긴다 했어. The bread and cheese 과거에 되었으니까 뭐 일단 거 아닙니다. 뭐이뭐 to 부정사 배웠답시고 다 to 부정사 고르면 안 되겠죠. They grew. They grew, they turned, they got too hard. 너무 딱딱해졌죠. 이게 딱딱해져서 맛이 없어진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그 결과 나오기 시작하니까 so, the plus 형용사 the Swiss 또는 people in Switzerland나 또는 Swiss people 과거에 시작했으니까 did 들어가 있는 거 the Swiss began to soften. 투 부정사 소프트닝도 된다 했습니다. Began softening the old bread. 따뜻한 치즈를 사용하여 with warm cheese.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폰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라고 했고요. 그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냐? 지금부터는 특징이 있어. 특징은 선생님이 12번부터 10 12번부터 16번까지 문장의 특징을 선생님이 딱 눈에 보이게 하면 딱이죠. 이제 눈치챘습니까? 자, 그럼 읽고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오케이. Enjoy fondue like this. 오케이. 그래서 뭐 즐겨 보세요. 폰듀를 이처럼 요렇게 뭐 나처럼 해봐요. Like this 이렇게 할때그 like this죠. 오케이. 어디에 형광펜 칠할지 뻔하게 보이죠? 예, 그래서 푸테라 뭘 푸탈까요? 치즈를 푸테라 이러겠네요. 어디다가요? In a pot. Put cheese in a pot. 뭐 당연하겠죠. 얘를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조리도구, 쿠커, 팟이 필요하죠. 오케이. 이게 1단계네요. 오케이. 뭐 하는 방법의 1단계네요. 그쵸? 2단계 나오네. 두 번째 단계. place 해라. 뭘 place 할까요? the pot을 어디다가요? over a candle. and 접수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형광펜 칠해둬야 되겠네. 미리 칠하기. melt the cheese.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e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동사로 시작하고 동사로 시작하고 있네요. 최초. Place a pot over a candle and melt the cheese. 이 과정에서 치즈가 어떤 치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프트해지고 웜해지고 이렇겠죠. 콜드하고 하드하고 이런 거하고 반대 상태가 되는 거죠. 쉬운 문장. Pick up a piece of bread with a long fork. 왜 롱이란 말이 들어왔을까요? 아이고 이거 좀 이따 할 거. Pick up a piece of bread with a long fork.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뭐 하는 단계의 세 번째? Enjoy fondue 하는 세 번째 단계죠. 16번 네 번째 단계입니다. Dip 해라. It 어디다가요? Dip it 해라. 그것을 딥하래요. 어디다가요? In the cheese. 아이고 이거 또 나왔네. End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또 시작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치즈를 냄비에다 넣고 그다음 냄비를 양초 위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치즈 녹이고 그 다음에 빵한 조각을 집고 뭘 가지고 긴 포크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거를 콕 찍어라 치즈 속에 그리고 즐겨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형 앞에 하나 쪽으로 나왔고요. 왜 선생님이 얘들을 미리 딱 했는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형 앞에 칠한 부분은 like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디스도 할까요? 뭐 디스 뭐 굳이 안 해도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다음에 put cheese in a pot 뭐 전치사 같은 거 챙기시고요. 그렇죠? In Switzerland 하듯이 어떤 거 속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in이겠죠. cheese 셀수 없는 명사의 특징이 보이고 pot 셀수 있는 명사의 특징이 보이고 있고요. 첫 등장 했으니까 pot이 지금 처음 나왔죠. 어가 붙어 있네요. 그다음에 place는 뭐 이게 이것도 store하고 비슷한 설명하겠죠. place에 대해서 설명할 때 store하고 store 설명할 때 했던 설명하고 비슷한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place 대신에 쓸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죠. p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 그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에 a pot이었는데 the pot으로 바뀌는 이유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뭐다 알죠? 그다음에 여기는 the candle이 아니고 a candle이네요. 전치사 over 있죠. over candle. 아, 난리가. 잠시만요.